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오늘 코스피가 0.5% 정도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이 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진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개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자, 마찬가지로 환율이 1197원 사전을 기록하는 모습인데, 제약바이오가 정말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뭐 전일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개별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비중이 상당히 크고,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랐던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결국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 같이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 개별주 장세, 두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 하지만 증시 역량은 미미하다라는 부분 같이 알아보겠고요. 그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개별주 장세인데요. 전일 얘기했던 것이 이제 우리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이 초기 임상을 끝내고 결과를 또 발표하는 중이고, 자,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도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것이 이제 제넥신과 제넨바이오, 그 바이넥스 한독으로 이어지는 제넥신 컨소시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이제 예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제넥신이 여기에 대한 이제 시료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이제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영장류에서 안정성에 대한 면역원성을 평가하는, 그리고 바이넥스가 임상 시료를 생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GMP라고 하는데, 오늘도 이런 임상 시료 생산에 대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일단 상승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바이넥스 말고도 또한 군데가 이제 우리 ST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꽤 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넥신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또 한독입니다. 그래서 한독의 움직임이 또 좋았던 부분인데, 우리가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뭐 지금 ST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원료의약품을 생산 업체, 이런 기업들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시점이 나타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월봉상에서도 지금 신고가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단 자체를 뚫고 올라오는,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는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주가는 더욱더 오르면서 더블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좀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이 ST팜하고도 연결된 업체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였죠. 그만큼 이런 원료 의약품을 납품한다는 부분, 그 위탁 생산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부각받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오늘도 바이넥스라든지 또는 제넥신이 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늘 바이넥스나 또는 한독 같은 기업들이 오늘 또 다시 한번더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제넥신에 대한 부분도 결국 제넥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신과 치료제를 함께 하고 있는 곳이 또 제넥신입니다. 지금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에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봐야겠죠.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CGN이 크게 급등을 하면서 나머지 여타의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같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결국 이제 CGN이라는 것은 2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코로나가 상당히 확산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나머지 우리가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실적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란 말이죠. 특히 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방문했던 기업이었고 그만큼의 저기 대표적인 성격을 띠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조금 보이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자료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진단 키트라고 하는 이제 시젠이나 랩지노믹스, 오늘 랩지노믹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뭐 수젠텍인 이런 종목도 좋았죠. 지금 보면 수젠텍이나 바디텍메드 PCL보다 EDGC나 시젠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얘네들은 우리가 유전체 분석을 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진단 키트가 많이 보급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수출을 해 왔다는 거고 신속 진단 키트보다는 우리가 유전체 분석에 대한 진단 키트가 많이 공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주가를 한번 같이 보면, 자, 우리가 EDGC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18% 정도 붙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죠? 1봉을 더 돌려보겠습니다.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앞서 했던 부분, 말씀드렸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 자체, 뭐 그림을 한번더또딴 것도 좀 보여드리면, 제가 그전에도 한번 요 자료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요 자료였는데요. 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던 수출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업들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붙인다고 좀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까지 여기 해당했던 기업들이 지금 반등을 좀더 강하게 형성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코로나가 지금 저는 역설적으로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백신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고 치료제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죠. 그 말은 과연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더또 정점을 찍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이걸 쉽게 잡을 수는 없겠죠. 대신에 이번에 이 상승은 이제 불꽃을 향해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랠리가 좀더 펼쳐져서 올라오더라도 결국 그거는 이제 엄청난 이제 급등이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는 또 다시 한번 더 깔아앉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자, 마찬가지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최근에 이슈를 조금 붙이면서 크게 보면 이제 지금 오늘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이제 실적도 같이 붙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앞서 했던 것처럼 이제 백신과 치료제 이슈. 그리고 또한 가지 이슈가 더 되는 것이 이제 대기업, 다국적 기업들, 다국적 제약사들, 다국적 제약사들에 대한 함께 관련주들, 다국적 제약사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을 좀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판단하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키워드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금 또 제약바이오에서 강한 상승을 좀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같이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현재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증시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2018년도부터 나오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더라도 예전 같으면 시장이 출렁출렁거립니다. 쭉쭉 빠지죠.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안 빠집니다. 왜안 빠지냐 하면,
결국 여기에서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2018년, 19년, 그리고 2020년까지 이어지는 또 싸워? 처음에 싸우면, 아유, 싸우면 어떡해. 싸우지 마. 이랬을 건데, 지금 이제 계속 싸우다 보니까 또 싸워? 아유, 적하다 또 적끼리 또 풀리겠지.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모습을 본다면, 중국과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부딪히고 있는 양상인데요. 미국이 오늘 했던 것이 이제 중국에 대한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마라. 특히 LG U 플러스 쓰지 마라. 대신에 그걸 안 쓴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한테 경제적인 이득은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중국 대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또 중국도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에 따른 희토류 관련주라든지 대두 관련주 다시 한번 들썩거리는 모습까지 같이 드러났습니다. 희토류 관련주, 대두 관련주 정리해놓은 것은 유튜브 영상 따로 한번 보십시오. 그 영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왜 이렇게 버틴길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선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할 것이다에 대해서 베팅을 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 자체를 봤을 때 이 두 나라에 대한 이런 힘싸움은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시간적인 부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가 오늘 희토류 관련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오늘 세노텍도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유니온, 그죠? 유니온 머티리얼. 자,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자, 결국에는 희토류 관련주는 오르지만 시장에 대해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격화된 상황 자체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주식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2018년도 자, 유니온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2018년도에 여기서 한번 이슈가 됐던 것도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또다시 똑같은 시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샘표 이제 대두 관련주를 보더라도 자 2018년도의 시기에 그 2019년도 그 2020년도 거의 뭐 연례 행사처럼 지금 움직입니다. 샘표 또는 샘표 식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연례 행사처럼 지금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해서 이런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수에 대한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일단은 뭐 첫 번째는 NG 테크놀로지, 나이백, 제우스, 요 세 가지 종목 말씀드릴 텐데, 제우스는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NG 테크놀로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한번 같이 보면, 일단 NG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좋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장중에 다시 한번 오르면서 9% 가까이 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 회사가 앞에서 2019년도에 여기죠. 여기에서 회사란을 인수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반도체 부품 회사입니다. 근데 그 자동온도 장치를 이제 납품한 업체고 오히려 회사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 자체는 없죠. 거래량 자체는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숨겨져 있던 거래량들이 지금 올라오면서 갑작스럽게 또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진짜라고 봐야 되죠.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회사는 꾸준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 이 본업이 이제 커넥티드카 관련된 업체입니다. 7월 달에 우리가 레벨3로 이제 법안도 기준이 제정됐기 때문에 충분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 자 두 번째 나이백인데요.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연방정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백신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슈는 꾸준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
그에 따라서 본다면 이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좀 더 강한 시세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6월달 방송으로 한번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그리고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또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을 보이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온 시점인데 변화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우스인데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정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 특히 뭐 태양전지라는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지금 매출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 기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 바뀌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주가의 변화를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로 세 종목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요거 이제 6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지금도 또 신고가 가는 종목도 많이 생기고 있죠. 지금 다시 한번 또 다시 넘어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 마찬가지로 방송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실제 매매 계좌도 그렇고 뭐 1000만원, 2000만원을 3개월에 만든다거나 또 2700만원을 3600만원으로 수익을 낸다거나 이것도 뭐 우리 거래일로 딱 60거래일 정도밖에 안 되죠. 실제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실제 매매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매매를 했던 건데요. 그만큼 이런 매매도 가능하니까 주식에 대해서 불가능은 없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본인만의 매매 법칙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방송에서도 종목을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종목군들이 많은 수익을 또 나기도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2월 달에 이럴 때 보면 시젠이 소개되거든요. 매드팩터도 3월 달에 소개되죠. 대주전자 재료도 2월 달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시즌을 2월달에 샀다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지금 가격대가 2월달이면 여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닥에서 산다면 기분이 엄청나게 좋겠죠. 이미 이제 1000% 가격이 올랐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자 3월달이면 여기거든요.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대주전자 재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흐름을 지금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급등한 종목군들을 사기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이렇게 선점할 수 있는 자리를 필요로 하거나 선점하는 매매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한국경제TV1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제약바이오 종목 섹터에 많은 비중이 실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양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조금 다운되고 비도 수척수척 오는 날씨인데 자 어차피 오늘 시장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분 전환 하시고요. 또 내일 시장에서는 또 즐겁게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